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에서 학예연구사로 있는 김형주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민속과 박물관이라는 주제로 이번 특별전과 연계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사실 오늘 학술대회가 개최된 동기를 살짝 말씀드리면은 이번 특별전을 개최하면서 연계하면 학술대회도 같이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자리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아침부터 이게 들으면서 되게 좋았던 측면이 뭐냐면 제가 10여 년 전에 좀 열심히 공부할 시절에 송석화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정경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보수류의 학자, 한양명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원민속학자, 그리고 뭐 예전에 고 임석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딜레탕트 이런 식으로 송석화의 학문적인 그 내용보다는 그의 활동상만 이렇게 평가되는 측면이 많았는데 오늘은 그의 글까지 주목하면서 세부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개진해 주셔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이제 민속박물관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민속을 다루는 주체에 대해서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학교나 학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국립민속박물관이나 뭐 제타 유관 기관들을 들수 있는데 이러한 목적들이 민속을 다룸에 있어서 각자의 목적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후학들이 민속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하거나 아니면 그 관련된 내용을 전개함이 있어서 혼란을 겪는 상황을 많이 겪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의 측면을 두고 이번 전시에서 어떻게 민속을 풀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는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공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로 치면은 관방민속이라고 칠수 있는 성격의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 많은 의견, 좋은 의견들을 개진을 학계에서 해주는 게그 민속박물관의 운영에 있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전시의 시작을 이번 전시는 그 민속박물관은 국립민족박물관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국립민족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 앞서 뭐 많이 거론됐던 성남 송석화 선생에 의해서 창립된 박물관인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민속박물관은 민속 자료의 수집, 전시, 그리고 민속의 조사 연구, 그 민속을 활용한 교육들, 여타의 민속적 여러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속적 활동은 제가 발표를 위해서 조작적 개념으로 조화한 거니까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뭐 학술적인 내용이나 문화적인 내용은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질 수는 없지만, 올해 기준으로 민속박물관에서 민속적 활동을 하는데 인건비 등 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약 294억 정도를 예산을 책정해서 쓰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큰 액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소중한 세금들이 알차게 쓰이려면은 박물관 자체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학계에서도 여러 자문을 좀 심도 있는 자문을 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식의 민속과 관련된 활동들을 펼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번 특별전 개최 동기와 관련해서는 그 민속이 도대체 뭐냐, 민속박물관 내부적으로도 그런 그 물음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돼요. 사업을 추진하거나 할 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그리고 그동안 민속박물관에서 민속과 관련해서 했던 활동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또 이제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특별전을 기획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시의 구성을 설명드리면 1부는 민속에 관심을 갖다라는 대주제 아래에 민속은 학문이다, 민속은 기록이다 이런 세부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2부는 민이란 뜻이 바뀌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부는 민속의 영역이 확장되다 해서 현재 다뤄지고 있는 민속의 현상들을 그 대상으로 민속박물관의 활동과 연계지어서 전시를 했는데요. 이번 발표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어떠한 맥락에 의해서 이렇게 자리 잡혔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속에 관심을 갖다 부분인데요. 사실 일제강점기 뭐 20세기 초에 민속이라는 주제가 뭐 송석화 그리고 뭐 손진태 등등 여타 뭐 1인 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을 갖고 그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현재에도 이게 지속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그 한 10여 년 이상 동안 민속의 정체성, 뭐 원형론, 포클로리즘, 페이클로, 공공민속, 뭐 최근에는 버네큘러 등등 민속에 대한 개념 때문에 많은 그 담론들이 오고 있는데 정작 그 담론 외에 실제적인 알맹이 내용은 어떤 게 민속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박물관의 입장에서도 항상 민속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고자 할 때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빠져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들은 앞으로도 서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제 다뤄나가야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번 특별전에 처음에 민속에 관심을 가자 첫 번째 학문이다에서는 그 여러 개론서들이나 학사서를 그 민속학사 그 다른 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근대학문 독립학문으로서 민속학이라는 언급이 있을 때 최남성과 이능화가 언급되기도 하고 조선민속학회가 언급되기도 해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개명이란 잡지를 최난성과 이능화 관련해서 이제 언급할 수 있는데 거기에 살망 교차기와 잘 아시는 조선 모석고가 함께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학사나 개론서에서 이제 학문으로서 민속을 그 말할 때 출발점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하루 종일 다뤄지고 있는 조선 민속학회 부분인데요. 이 부분 역시 이제 학회라는 것이 조직되어야 본격적인 학문으로서의 길을 나선다고 그 학계에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많이 다뤄지는 측면으로 보통 그래서 근대학문 독립학문으로서 민속학의 출발점은 19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반 이렇게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번 특별전의 스타트는 개명 19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개명 19를 실제 원본으로 보신 여기 학자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제강점기에 출판된 책들은 대부분 산성지로 만들어져서 보존에 매우 취약해서 바스러지기 때문에 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 다 영인본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다행히 국립한글박물관에 개명 19호가 소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 저희가 빌려와서 소개를 했고 오늘 또 학술대회에서 다뤄지는 학등이라는 잡지 이 잡지도 그 일전에 이 전시를 기획하기 위해서 각급 민속학회장님들을 초빙해서 저희가 자문도 받았었는데 거기에서도 많이 말씀을 들었고 그 잡지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송석화가 민속학은 무엇인가 일종의 그 짧은 민속학 개론 개념의 민속학을 정의하는 글을 썼어요. 그러한 글이 실려있는 잡지가 그 학등이라는 잡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데 다행히 그것 역시 한글박물관에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정작 민속박물관에 그러한 민속학사에 있어 중요한 잡지가 없다는 측면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었고 그렇다고 저희가 노력을 안 한 측면은 아닌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초도 그랬고 초창기에 민속학사와 관련된 문헌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공고도 내고 수소문도 했는데 그 수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러한 측면들이 그 학계에서 이제 박물관과 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보를 해주시면 또 박물관에서는 필요한 자료니까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뭐 첫 강의 때, 첫 발표 때 강정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민속학의 기본은 자료 수집인데 그 역할을 가장 활발하고 잘할 수 있는 주체가 저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모아지면은 자료 공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학계에서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서로 상생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개명 잡지 보시면 표지에 딱 써있잖아요. 살망교차기 조선 무속고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정작 민속학을 전공한 민속학고라고 칭하면은 저조차도 이거를 이번 전시를 하면서 처음 원본을 이렇게 접했어요. 그리고 뭐 뒤에 보시면 뭐 조선민속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까도 제가 점심 먹고 잠깐 전시 해설을 하는데 여러 교수님들께서 이 원본을 어떻게 구했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실 이 책이 국립민속박물관의 도서관의 일반 도서로 오랫동안 열람됐던 자료입니다. 근데 저희가 몇 번에 한 2018년에도 전시에서 한번 전시품으로서 공개를 하고 이번에도 공개를 하면서 이제 이거는 유물적 성격으로 저희가 성격 전환을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합의가 모여져서 민속박물관 자체 내에서 고러한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초창기 민속학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자 흐름상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아까 최남성과 이능화 얘기로 돌아가서 뭐
그들이 초창기에 뭐한그 살만교착이나 조선무속극 이외에도 뭐 조선상식문답이라든지 뭐 조선요속고 등이라든지 이번 전시에서 그 국학자로서 이렇게 인식 평가를 보통 받지만 민속에 많은 글들을 남긴 학자들을 시작에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쌍두마차로 불리는 송석화 손진태를 중심적으로 그 다음 흐름으로 다뤘고 그거와 또 대비돼서 이제 아까도 뭐 많이 언급됐지만 아키바다카시나 아카마스지조 뭐 이마무라 도모 그리고 그들의 좌장격이었던 이마무라 도모 등도 이렇게 같이 전시 자료 그들이 썼던 글들을 전시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마무라 도모의 그 조선 풍속집이라고 그 전시에서 소개한 자료를 보면 그 자료가 예전에 일본 내지인이라 그러죠 내지인들이 조선을 갈 때 필독서로 인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그 얘기를 듣고 한번 그 책의 설을 보니까 이마무라 도모도 서에서 밝히고 있더라고요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서 자기가 이런 책들을 쓰고 있다라는 취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일제강점기 그 식민지배 이용된 민속의 측면을 또 다뤄진 측면이고 조선의 민속학자 역시 거기 동화되어서 이렇게 그 동화되었다는 의견들도 학계에서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박물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비교해서 누가 뭐 동화됐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보다 그런 부분에 활발한 저항이 벌어질 수 있게끔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1차적으로 소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좀 현 상황에서는 좀 효용성이 높은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전시해서 해봤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이따가 끝나고 나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학등이라는 잡지 이번에 빌려온 전시도 신문이 있고 오늘 계속 언급된 조선 민족 문화의 연구 여기에 그 손진태 선생의 자서 부분을 보면은 민속학은 거의 모든 학문의 바탕이 되는 학문이라고도 명기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말미에는 본인이 제대로 된 민속학 개론서를 하나 못 써놔서 되게 아쉽다는 뉘앙스의 글도 자서에서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초창기 민속학자의 활동상만을 탐구하는 것보다 그들의 글을 탐독을 하다 보면은 현재에 대해서 거울이 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도 계속 민속학계에서 다뤄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민속적인 활동이 있어서 해방 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국립민족박물관이 탄생할 수 있었는데, 이 재밌는 사실이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국립민족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 앤트로폴로지, 뮤지엄 오브 앤트로폴리지라 되는 인류학박물관식으로 영문 형판이 돼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당시 민족이라는 담론을 표현할 수 있는 번역어로서 쓰인 걸 수도 있다는 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송석화의 생각 변화로 보인다는 의견들도 있고, 다양한데 이러한 측면들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뤄볼 만한 건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국립민족박물관을 세울 때 직접적으로 기여를 했던, 관여를 했던 초대 국립박물관, 현 국립중앙박물관의 관장이었던 김재현 선생이나 당시 미군정 관리로 있던 유지 크네즈의 회고를 보면은,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을 기반으로 설립한 박물관이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그 논의도 앞으로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민족박물관이 아쉽게도 한국전쟁 때문에 1950년 12월에 국립박물관에 흡수되면서 아쉽게 사라졌는데 이후에 1960년대 중반에 한국민속관, 한국민속박물관 이어지면서 국립 민속박물관이 이어진 흐름이 있는데 민속이라는 그 학문적 주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박물관적으로 이어진 부분을 이번 전시에서 소개하고 있고 더불어서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좀 짚고 싶은 거는 국립민속박물관 50년 사에도 나와 있고 여타 논문에도 나와 있는데 국립민족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의 밀접한 관계성에 대해서도 좀 깊은 논의가 학계에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주근 선생님의 회고에 따르면은 사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별 관계가 없다는 논의도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국립민속박물관은 현재는 공식적으로 국립민족박물관을 계승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추가적으로 전달을 좀 해보고 싶고 사실 박물관에서는 이러한 논지들을 던져주면 학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캐치해서
그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 특별전을 통해서 좀 전달해 보고자 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국립민족박물관의 현판인데 이 현판의 경우도 되게 재밌는 게 앞선 전시에서 조선말 큰사전의 주해 자체를 송석화 선생이 민속어 부분을 했다는 게 그간에 학계에 알려지지 않다가 한 10여 년 전에 알려졌는데 그러한 이유가 국문 언어학, 국어학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었어요. 학제 간에 약간의 단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그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측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또 연계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현판도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고에 소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이 현판이 존재하는 걸 알게 됐고 어떻게 보면 전시를 통해서 최초로 공개되는 현판이니까 그 학술대회 끝나고 전시실에서 한 번씩 보고 가시면은 이 부분도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리고 아까 현지조사도 지속적으로 관리했는데 박물관에서 자료 수집과 관련해서 좀 강점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일 왼쪽에 사진 같은 경우는 성남이 통영 오광대에 조사를 하면서 찍은 할미탄 사진인데 이게 예전에 조선 각도 민속 개관이라는 글에 성남이 자신에게 사파로 치렀고 실제 이제 이게 국립민속박물관의 유물로 또 있는 이탈이에요. 이 실제 이탈이 이탈인가 제가 디테일하게 다 검증을 해봤는데 맞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 다 탈락돼서 여기에서는 안 보이는데 균열이나 종이 붙인 틀이나 이런 남아있는 보조대 100% 일치 거의 99.9% 일치하는 대상이더라고요. 이게 박물관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개별적으로 모으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종합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생기는데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박물관에서 자료 수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내용들은 학계의 학술 연구 결과를 발표로 전시로 소개되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기록이라는 자료 수집과 관련해서 성남이 민속박물관 성남의 유족들이 예전에 엄청난 양의 사진 및 사진 조사 카드를 기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전시의 메인 자료로서 활용을 한 측면인데 이러한 측면이 결국은 자료 수집 활동과 관련해서 다 현재의 산물로 남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박물관의 활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해봤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민속학이 타과학과 언제든지 다른 것을 소위 필드워크 뭐 필드 오타 당시 원어 원문을 보면 오타가 나 있는데 당지 연구 뭐 현지 조사 현장 조사라고 흔히는 이게 기본이라고 표현을 당시로서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문헌 연구 외에는 학문으로 안 보는 경향이 좀 강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성남 같은 경우 반대급부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미시적인 부분이 현장에 가면 다른데 글 공부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다라는 주제를 간접적으로 자신의 글을 통해서 한 측면인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뭐 예전에 초창기 민속학적 글을 다시 읽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뭐 정리해보면 이처럼 1920년대부터 이 땅에서 근대학문으로 그 민속학이 다뤄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기존에는 조선에는 민족성 확립 이라든지 식민통치의 복무라는 두 개의 담론이 대립하면서 논의들이 많이 진정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성의 시간을 가져보는 기간은 어느 정도 꽤 긴 시간 동안 가져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을 것인가라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 민속학계에서 앞으로의 논의들을 진행해 가면 박물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남은 시간 짧게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민속이라는 것들이 결국 박물관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어떠한 것을 다루고 있는가를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속의 영역이 확장되다라는 큰 주제를 통해서 보시면은 뭐 옛날 민속이라고 소위 부를 수 있는 일제강점기부터 뭐 이전 민속에서 다루던 신앙, 민간신앙이라든지 구비문학이라든지 일생의례 뭐 세시풍속 등등을 아직도 여전히 민속의 주요 주제로서 민속박물관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한 코너에서 보여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이 한국의 마을재당 시리즈라고 전국 각지의 마을재당의 현황을 설문지를 정리한 책자예요. 이게 그 모태가 되는 자료가 요건데 실제 이 책을 그 만들 때 사용했던 설문지예요. 1967년도에 한국민속관에서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그 지역의 마을재당 현황을 수집한 내용들인데 이러한 자료들이 지금 시점에 있어서 이제 유물적 성격을
부여할 수 있게끔 민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들을 민속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박물관과 연대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러한 부분과 관련된 두 번째 주제, 아까 민속은 추억이다라는 주제인데, 뭐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실천민속학회에서 레트로, 뉴트로 주제로 학회도 했는데, 이러한 측면들도 민속박물관에서는 추억이라는 소재로 민속이라고 칭하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과연 민속이라고 칭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들이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 교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시간이 지나면은 그 어느 정도 내용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가서 이제 민속은 세계이다 코너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비교 민속, 뭐 잘 알고 계시지 세계 지역조사 하면서 비교 민속 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K컬처 화제가 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전시에서 소개를 했고요. 예, 나머지 부분은 이제 발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이따 토론에서 혹시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발표 요지문을 통해서 좀 읽어보시면은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